아, 오늘 우리 삼식님의 점심 식사예요. 오늘은 탕수, 버섯,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고기하고 모둠 탕수육을 했어요. 목이버섯도 보이고 청경채랑 자색고구마, 당근, 양파, 그리고 가지 불고기예요. 가지 불고기에다가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. 아주 맛있어요. 이 고기만 했을 때보다도 버섯이 더 고기 탕수보다 버섯이 더 맛있어요. 아주 맛이 좋네요.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특별하게 좀 요리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밥만 먹고 그냥 그런 것보다 특별한 주일날에는 또 특별한 음식을 했어요. 모둠 탕수는 느타리버섯하고 팽이버섯하고 고기 또한 덩어리를 같이 튀겼어요. 녹말가루 입혀서.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밭에서 나는 가지 불고기예요. 가지 불고기하고 또 모둠 탕수, 엄마표 모둠 탕수를 오늘 우리 가족이 지금 먹는 중이에요.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좋아하는 엄마표 탕수육은요. 먼저 녹말 이 고기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요. 중국집에서 나온 그 탕수육은 너무 고기를 좀 아끼죠. 고기를 우리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후추, 소금 간 넣고 이렇게 주물에다가 계란 하나 깨넣어서 녹말가루, 감자 전분을 이렇게 입혀요. 그래야 끓는 기름에 튀겨놓으면 아주 간단하죠. 그리고 이제 소스는 먼저 잘 익지 않은 당근이나 자색 고구마나 양파 이런 것들을 먼저 끓여요. 식초, 소금, 간장 약간 넣고 새콤달콤하게 만든 다음에 끓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청경채가 우리는 오늘 빛깔을 잃어버렸죠. 청경채를 미리 넣으면 안 돼요.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. 자색 고구마하고 청경채를 좀 늦게 넣어서 목이버섯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오늘 탕수육에 이제 밥이 먹고 싶은 사람 뭐 김치에다 밥을 좀더 먹어도 좋고 탄수화물이 일단 여기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탕수육에는 탄수화물이 좀 없죠. 오늘 맛있는 엄마표 탕수육이에요.